저희 드라마에서는 남편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우는 장면이 많은데, 그 드라마가 그냥 밝고 재미있고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좀더 드라마틱하려면 눈물이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배우들만 울까요? 남자 배우 눈물을 합니다. 영화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맨발의 청춘. 강한 남자가 사랑받던 시절, 신성일 씨는 과연 어떻게 울었을까요? 글성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슬픈 상황에서는 뒤돌아 서 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정못 참을 때는 이를 꽉 깨물어 눈물을 삼키죠. 당시 아버지들 역시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야만 했습니다. 고개를 뒤로 돌려 몰래 우는 아버지. 이젠 달라졌습니다. 남자들 역시 눈물로 여심을 자극할, 그래야 더욱 사랑을 받는 시절이 됐죠. 꽃미남 남자 배우들의 눈물은 안방 극장 여성 팬들을 펑펑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 요즘은요, 건장한 남자 시청자들마저 펑펑 울게 만드는 드라마, 그래서 혼자 봐야 하는 드라마라고 불리는 투명인간 최장수. 유호성 씨의 눈물 연기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눈물 연기가 많이 사실적이 됐다라는 평을 듣고 있죠? 무서워 죽겠어요. 자, 눈물 연기 우리도 잘할 수 있을까? 세윤 씨는 눈물만 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눈물이라는 건 여자의 무기니까요. 저는 그런 여자 귀엽게 봅니다. 어머, 저도 눈물이 많은 편인데 그런 저도 귀여워 보이겠어요? 눈물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얼굴이 무기니까요. 야, 지금 지제로다! 개그맨들도 눈물을 잘 흘릴 수 있을까요? 눈물을 잘 흘리는 비결. 세윤 씨. 저도 모르게 그 슬픈 노래를 부르다 보면 눈물이 자연스레 솟구나, 그죠? 저는 이쁜 여자 연예인들을 보면 오라통이 척 치밀어 올라가더라고요. 자주 울겠군요. 저는 눈물을 흘릴 때 시원한 콜라를 따서 한 번에,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시죠. 자, 연예가 중계 실험실 눈물 연기 도전했습니다. 유세윤 씨, 감정을 잡고 노래를 불러보는데요. 실패입니다. 실패.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죠? 자, 신봉선 씨. 눈물 연기, 예쁜 여자들을 보면서 흘려보겠다. 아, 실패입니다. 실패. 자, 이수근 씨 성공할 수 있을까요? 콜라를 원샷 하는데요. 자, 눈물 나오냐? 실패입니다. 실패. 실패. 아, 이게 웬, 아이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바로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요. 배신 엄마,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마. 용서하지 마, 이리마. 최고의 명장면이죠? 그 다음은 운명에 굴복한 주인공의 눈물입니다. 시한부를 선고받은 국중 주인공들.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죠? 아, 어떡해. 시청자들은 더욱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엄마가 미웠어. 그리고 다음은 가족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존재, 가족입니다. 내 친아버지.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는요, 출생의 비밀에 얽힌 그런 눈물이 많이 등장하죠. 사람은 이런 눈물을 흘림으로써 자신의 감정이 표현되고 해소되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연기자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은 감정이 대리만족되거나 혹은 대신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아마 이런 요인 때문에 눈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 몰입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슬픔 때는 감동. 이 배우들의 눈물 연기, 최선을 다하는 배우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야, 정말 그 네. 눈물 많죠. 맞아요. 야, 정말 배우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저렇게. 근데 이 여자분들 눈물은 정말 남자 마음은 약해집니다. 아, 그래요? 정말 가슴을 쥐어 뜯게 돼요. 아~ 차라리 내가 울고 말지. 어머. 아, 진짜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나 보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 강수정 씨도 딴 거 말고 지금부터는 네. 그 우는 연습을 하세요. 아~ 이 남자들이 들으면 반할 수 있을 만큼 네, 그 우는 네.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근데 저의 네네. 좀 단점이 네. 진짜 울면 네. 콧물이 막 나가지고. 어머!
울지 마요. 어? 진짜요? 아니요. 진짜 사람들 앞에서 못 울어요, 저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이게 울 때 이렇게 동정심을 이렇게 조불로 이렇게 그렇게 울어야지 예. 콧물을 이렇게 흔들어.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재동 씨도 울지 마세요. 예? 아이고 참. 아, 저는 저장될 데가 없어요. 자, 다음 김태진 씨가 준비해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주얼리의 멤버 박정화 씨가 독립 선언을 했습니다. 솔로 가수로 변신을 했는데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 지금 잠시 후에 만나보면 조금 더 기대감이 있고 좋겠네요. 아유. 잠시 후에. 안큼해요. 네. 네. 요즘 무더운 날씨 때문에 힘드신 분이 많은데요. 제 머리 때문에 더 더우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추운 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정반대의 호주는 추운 겨울인데요. 호주에서 장서희 씨와 김성수 씨를 만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저 무더운 날씨 때문에 힘든 건 아니고요. 네. 날씨는 견딜만 하는데 머리. 머리를 견딜만 하는데. 가볍습니다. 예쁩니다, 예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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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이 게릴라 데이트의 주인공의 네. 이 바지 사이즈는요. 32인치입니다. 어머. 남자분 맞고요. 네. 네. 요즘 영화 두 편으로 너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영화배우 김승우 씨입니다. 명동에서 확인하시죠. 인사, 너무 예쁜 아내, 귀여운 딸. 그리고 좋아해 데이트. 네, 오늘의 주인공 김승우 씨입니다. 자주 왔었거든요. 네. 그 명동을 좀 구경하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아, 구성. 네. 가시죠. 네, 일도 사랑도 다 잃은 행복한 이 남자가 사는 법. 우리 시대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 김승우 씨를 명동에서 만났습니다. 해변의 여인하고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어떤 영화인지. 특별한 그 연애 이야기예요. 각각 매력이 어떤 다른 매력이 있는지. 고윤정 씨 같은 경우는 좀 범접하기 힘든 이미지의 여배우라고 알고 있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탈하고 인간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장진영 씨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 네, 그 축구 선수 파마를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권투 선수 파마가 나왔어요. 좀 당황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말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말아놓고 중화하기 전에 네. 빨리 내려오라 그랬는데 너무 오래 수다를 떨다 보니까 이게 좀 강하게 들어가요. 아,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냥 명동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핸섬해요. 핸섬? 네. 아, 유부남인데 괜찮겠어요? 좋아요. 김남수 언니 팬이거든요. 네.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아니, 그렇게 예쁜 아내를 휘어잡고 사는 비결 같은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뭐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다시피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어머. 어머. 김남주 씨 생각 안 나세요? 네, 김승우 씨 아내에게 선물한 야구 모자를 골랐는데요. 명동 가서 하나 건졌네요. 만 원 줘, 장우야. 만 원. 이상하지 않았어요. 야구단 구단주라고 들었어요. 네. 장동건 씨, 주진모 씨, 뭐 정우성 씨, 정우성 씨, 좋으세요. 현빈 씨, 공현진 씨. 투수는 네. 정말 장동건 씨가 잘해요. 네. 나도 좀 하는 편이고. 그 야구에서 제일 잘하는 타자가 3번, 4번, 5번 있잖아요. 네? 그 중에는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 선배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 경로 우대. 네, 경로 우대. 경로 우대. 좀 유연해야겠다. 그렇죠. 야구 잘하실 것 같아요.